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한 개 시즌을 마치고 하루를 쉬려고 했는데 그 어제 구독자님들 남긴 격려와 이 칭찬의 댓글에 빠져서 영상 제작을 멈출 수가 없네요. 격려와 칭찬이 댓글 엄청 중독성이 강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켄쉬 룰린 시즌을 마치고 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송류건이라는 중국 남방에 있는 흑사회 버스를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이 7조 원이 흑사회 버스 류한을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류한 이야기를 다루려면 많은 경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인마가 이거 사천성 흑사회도 장악했지만 경제 쪽에서의 범죄로 또 큰 돈을 벌었던 거죠. 물론 정당한 경제 활동은 아니고 매번 그 경제 정책이 허점에 그냥 파고들어서 큰 돈을 벌었죠. 범죄조사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그 경제 지식 용어만 보면 전 그냥 멍해집니다. 지금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그 경제 지식 용어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또 그리고 재미있게 풀이할 수 있겠는지 더 연구해보고 우리 류한은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때 중국 남쪽 지역이 우리 허난성이 흑사회 바닥을 주름잡았던 숭류건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껏 제가 얘기해왔던 흑사회들은 저스, 리정광, 켄쉬, 루린, 동북의 할빈 사람들이고 짱보리는 창산 조즈룽, 즉 삼국시기 조자룡의 고향 석가장 사람입니다. 다른 네 사람은 순수 동북 사람이고 짱보린도 동북 사람은 아니어도 좀 북쪽의 사람이죠. 그럼 남방에는 흑사회가 없었나? 있었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는 다 강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북방처럼 유명하지는 못했죠. 북방의 건달들은 신헌소라, 즉 독하디 독했습니다. 그럼 남쪽의 흑사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난성 위치는 여기입니다. 너무 남쪽도 아니죠. 숭류건 조직은 나오는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이 주인공들을 조직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알아보기 쉬우시라고요. 위에 4명은 보스입니다. 다들 숭류건 조직이라고 하지만 자기 세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대장입니다. 이 행동대장들은 또 제각기 자기 많은 부하들 거느리고 있었죠. 또 그 부하들이 부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넘버 4 왕정광은 넘버 1 숭류건이 행동대장이었는데 이 활약이 너무도 좋아 나중에 독립했다고 합니다. 독립해도 숭류건이 말을 듣긴 했는데 그건 그냥 그의 기분을 봐가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얘는 숭류건 부하로 있다가 독립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겁나게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넘버 2인 마신저우도 하마터면 왕정광한테 까불다가 뒤질 뻔했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 제가 시작한 얘기는요, 법원이 판결문과 그리고 범죄조사 기록부에 의하여 묘사하는 이야기니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 소설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숭류건, 마신저우, 허홍산 이 세 명은 빙치빙조, 즉 아래위가 없었고 다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을 했지 누가 누구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 밑에 두 명도 넘버원을 부를 때 어이 숭류건아 라고 부르지 보스 보스 이렇게 부르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한 개의 산에 두 호랑이가 생존 못한다가 아니고 한 산에 세 호랑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그 동북 흑사회들과 비기면 매우 큰 다른 점이죠. 밑에 행동대장이나 아니면 그 부하들이나 이 네 명을 보면 무조건 보스라고 불렀답니다. 이렇게 많은 행동대장에 또 밑에 부하들도 많겠죠. 사람들이 많으면 모순이 생기기 마련이죠. 모순이 생기면 보스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밑에 사람들은 그 결과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고 합니다. 비록 네 명이 보스지만 그중 숭류건은 제일 중심에 있었습니다. 숭류건은 항상 하는 입버릇이 있었답니다. 너가 나를 한순간 힘들게 하면 나는 너를 평생 동안 괴롭게 만들 거야. 때는 1993년입니다. 숭류건은 이때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는 옷감 장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을 만들고 이불 만들고 그런 재료인 천을 판매하는 장사였죠. 하지만 그는 평범한 장사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 사회는 그랬죠.
모든 장사꾼들은 두 가지로 나뉘었죠. 보호비를 내는 장사꾼과 보호비를 안 내는 장사꾼. 이 백분제 90%는 다 보호비를 내는 장사꾼인데 송료가는 어릴 적부터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해서 그한테는 자그마한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이 건달들과 친해서 보호비를 내기는 커녕 얘가 아예 이 시장이 옷감 장사를 독점했다고 합니다. 수법은 간단하죠. 에이 니들 요즘 이윤이 많고 이 잘 팔리는 옷감은 너네 절대 팔면 안 된다 들었나? 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떤 집들은 네가 뭔데 팔지 말라 말아야 내 장사 내가 하는데 이러는 집이 있습니다. 1993년 이 시기도 역시 폭력은 허용된 사회라 힘으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먼저 가게고 사람이고 그냥 먼지 펄펄 나게 쥐어패놓고 너 이 옷감을 다시 파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그때는 죽는다 들어? 신고하면 안 되냐고요? 신고하면 한두 명이 그냥 감방에 가고 그냥 보름 정도 썩고 나오고 다른 건달을 시켜 이번엔 아예 더 심하게 패죠. 이렇게 몇 번만 폭력을 행사하면 다른 집들도 그냥 알아서 기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얘네 세력보다 더 센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는 초창기라 이런 방대한 조직을 구성하기 전입니다. 나중에 행동대장들을 하나 둘씩 얻으며 그 세력이 점점 세지죠. 그때의 숭류건은 그냥 작은 건달물이었고 그 지역을 장악한 사람은 샤오초우라고 불렀는데 이 한국어로는 조커, 어린 광대 뭐 이런 뜻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뜻보다 그냥 작고 못생겼다는 뜻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순 중국어로 또 작고 못생겼다는 그 뜻이도 있거든요. 샤오초우는 그 지역이 물류센터 쪽이 이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부하들이 이 옷감 시장에서의 장사를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리밍허라는 샤오초우 부하가 드디어 손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게를 아예 숭류건 맞은편에다 오픈합니다. 그리고는 숭류건이 뭘 팔면 똑같이 팝니다. 가격은 항상 숭류건보다 조금 싸게요. 이건 뭐 아주 대놓고 손님을 빼앗다는 거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으면 즉시 가서 귀샤대기를 하나 날렸을 텐데 리밍허입니다. 사실 그들은 얼굴을 다 아는 사이입니다. 송류건, 리밍허, 샤오초우 이 세 명은 중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다니던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리밍허는 맨날 샤오초우를 따라다니며 다녔고 송류건은 그들과 별로 친하지는 않았죠. 이 리밍허가 제일 나빴죠. 남도 아니고 같은 동창생이 그 장사를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그때 숭류건이 옷감 가게를 지키던 부하 뚜젠구는 숭류건한테 맞은 편집이 리밍허 얘기를 합니다. 뭐? 리밍허? 내 이 나쁜 놈은 그냥 우리 참자. 너무도 열받지만 숭류건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때의 쇼초는 이미 그 지역이 큰 형님이었으니 그 세력은 엄청나게 강했죠. 이 뚜젠구는 숭류건을 제일 처음부터 따라다닌 몇 명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나와바리인 가게를 지켰죠. 야, 뚜젠구야, 참아. 내 나중에 다른 가게를 오픈하면 그쪽을 맡아. 어? 형님, 말씀만 하세요. 내 저놈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테니. 알았어, 알았어. 참아, 참아. 숭류건은 그냥 말리기만 합니다. 이어 1993년 5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 숭류건은 칭다오에 가서 비즈니스를 보고 있었죠. 이어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게 되어 받아봅니다. 이미 이때부터는 이 벽돌처럼 생긴 휴대폰이 나왔죠. 이때의 이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고 이 흑사회 보스들은 하나씩 다들 챙기고 있었죠. 형님, 뚜젠구가 칼 맞았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상태가 아주 엄중하답니다. 아마 잘못된 가능성도 있대요. 뭐? 누구 짓인데? 리밍허의 짓이랍니다. 숭류건은 너무도 놀라 즉시 허난으로 출발합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뚜젠구어는 그나마 목숨은 건졌답니다. 웬일이냐?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 둘은 식당에서 술 먹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둘은 뒤에서는 적이었지만 이 앞에서는 또 다들 흑사회에 몸담고 서로 얼굴도 있었기에 서로 아는 채 하고 함께 한잔 하고 술 한잔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둘은 술잔이 서로 오갔는데 경쟁자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술이 더 세면 좀 멋있어 보이는 거. 그들은 서로 지가 술이 더 세다고 경쟁하며 마셨는데 둘이서 고량주 6근을 마시고 끝났답니다.
둘 다 술이 떡이 되었고 계산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들 계산할 때 슬슬 피하기 바쁘잖아요. 그때의 흑사회들은 술 계산을 누가 하면 누가 체면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죠. 야, 내가 오늘 계산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형님이 한다. 내가 한다니까? 어? 내 아 많이 되니? 니 나 지금 무시하니? 무시하면 어째? 이 형님이 멘즈를 안 해주겠니? 여기서 멘즈란 중국어인데 체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둘은 식당 그 계산대 앞에서 지가 계산하겠다고 밀치기를 하다가 서로 주먹질까지 했답니다. 이 힘싸움에서 송류건이 부하 두젠구어가 이겼다고 합니다. 어때? 리밍허야? 졌지? 그럼 형님이 계산한대? 하... 그래 니 콱 계산해라. 리밍허는 아마 이랬겠죠. 그렇게 그 둘은 힘싸움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리밍허는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허나 사나 송류건이 동창인데 이 동창생이 부하한테 얻어맞았다고 생각하니 술김에 그냥 확 돌아버리죠. 그는 식칼에 신문지를 싸고 뚜젠구어가 있는 호텔로 찾아갑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짜이젠!